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2차원 그래프에 이어서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3차원 그래프니까 3차원 속에 있는 어떤 점들을 연결하게 되겠지요. 아주 흥미진진한 토픽들이 많습니다. 2차원에 썼던 플롯 대신에 플롯 3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적합한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차원 서피스 플롯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자를 그릴 수가 있고 또 다각형도 그릴 수가 있고 연기나는 굴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서프를 저와 함께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데이터는 3차원에 있는 하나하나 점들이 전부 다 어떤 데이터 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 속을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물 속에 잉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가운데와 파이프의 옆에가 속도가 다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3차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강의에 사용된 모든 스크립트는 바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BC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Frequency Response of FIR Filter인데 FIR Filter의 Frequency Response를 3차원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그젠플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텝을 위한 소스 코드와 그리고 결과까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는 와이어드 피라미드 이런 게 있습니다. 3차원 한붓 그리기에 해당이 돼요. 어느 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붓으로 전체를 다 가는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치 레그 어크로스를 볼까요? 이 경우에는 패치라는 로우 레벨 3차원 서피스를 그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그젠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소스코드를 활용해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3차원 그래프 그리는 이제 모습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 여러분은 2차원 그래프를 기억을 할 겁니다. 1번 피겨 창을 띄우고 그냥 플롯으로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데 데이터는 쉽게 랜덤 넘버로 4x4 매트릭스를 만든 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4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때 해보지 않은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3차원 상에서 회전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변형시키면 3차원 상에서 2차원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그젠플은 이렇게 어느 방면으로 그 그래프를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view라는 명령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view3 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3차원 상에서 특정 각도로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제로 이그젠플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트랩으로 가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피겨 1번 그래프를 1번 창을 띄우고 플롯 랜드 4x4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후 그리드를 그리고요. 제가 view3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2차원 그래프가 3차원 상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요거를 누른 다음에 3차원 상에서 요 그래프를 반대로 위, 아래, 옆으로 끌고 다니면서 3차원 상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2차원 그래프를 하더라도 사실은 3차원 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보는 관점, 뷰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을 어떻게 3차원 그래프로 그려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함수가 바로 플롯3인데요. 예전에 쓰던 플롯의 3차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플롯 다음에 어떻게 했죠? 플롯 다음에 X하고 Y만 줬지요. 따란, 이번에는 Z축, 즉 높이도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3차원상에서 곡선 또는 직선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죠. 여기 3차원상에서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싶냐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다시 1번 형태로 좌표를 주고 싶습니다. 1번의 좌표는 X축으로 1이고요. Y축으로는 0이고요. 그러니까 1,0, Z축은 당연히 높이가 0이죠. 그래서 1,0,0이고요. 두 번째 2번의 좌표는 X값은 0이죠. 이렇게 왔으니까요. Y값은 1이죠. Z값은 0이죠. 그래서 010이고요. 3번 점은 X도 1, 이쪽으로 갔죠. Y도 1, Z도 1. 그래서 111입니다. 그리고 다시 1번 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걸 반복을 해줬어요. 이렇게 XYZ를 만든 다음에 플러스3를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삼각형은 이걸 0.5배만큼 스케일링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0.5배씩 이렇게 했어요. 그럼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M10 플러스 3 트라이앵글 점 M입니다. 우리 한번 실행해 보죠. M10 트라이앵글 T 어디죠? V 서피스 M10 아 플러스 3로 시작하죠. M 플러스 3 제가 좀 눈이 나쁩니다. 아 여기 있군요. 자, 퍼센트로 표현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프의 제목이 된다. 문서의 제목이 된다. 그리고 설명을 했고요.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를 정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퍼블리쉬를 시켜보죠. 퍼블리쉬 시켜보면, 따랑 실행하면서 전체를 내놔라!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생기죠. 제목이 있고, 3차원 공간의 좌표를 만든 다음에 끝에 트랜스포즈를 달아서 그냥 저는 세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뒤에 편에 있는 큰거 그렸죠? 그리고 작은 삼각형, 0.5배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만들면 마음대로 3차원상에서 갖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옆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런 거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스리를 쓰는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좌표를 가지고 서피스 플롯도 마찬가지로 그려요. 방금 한 거하고 똑같은 좌표입니다. 자, 면의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프는 이렇게 행렬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행렬을 주는데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그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요. 보세요. 아까 배경에 있는 삼각형이 있었죠. 그리고 앞쪽으로 삼각형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개를 다른 컬럼으로 주니까 뒤쪽에서 앞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면을 칠했어요. 요게 바로 서프가 하는 일입니다. 서프를 쓰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컬럼마다 도형을 표현한다고요. 그리고서 컬럼을 여러 개를 만들면 그것들을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게 서프입니다. 자, 이걸 응용하면 사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자도 만들 수 있고, 상자 밑면을 막을 수도 있고, 위에는 반쯤 막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M10 surf triangle.m입니다. 아이고, 여기죠. M10 surf surf triangle.m. 이렇게 보니까 좌 표를 만들고 면의 좌표를 하기 위해서 두 컬럼으로 만들고 연결한다. 그냥 실행시킬게요. 실행 됐습니다. 일단 실행이 되면은 여러분이 3차원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도 할수 있죠. 한번 뒤에서 볼까요? 그럼 뒤로 끌고 가가지고 뒤쪽에서 보니까 아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뒤쪽에서도 볼수 있죠. 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프를 통해서 봤고요. 플러스3와 서프 똑같이 좌표를 준다. 서프는 연결시킨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원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콘 원추를 우리가 콘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있는 서클들입니다. 밑에는 아주 큰 서클,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서클들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이고, 원 만드는 건 전부 다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한 다음에 리니어 스페이스를 통해서 백등분해서 만들었죠. 코사인 사인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사인으로 그리면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런데 반지름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반지름을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0.1씩 줄여가면서 반지름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R이 요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벡터. 그 다음에 X는 요 T가 이렇게 쓴 거니까 X도 섰을 거예요. 이게 X예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요게 백등분이니까 100 by 1, 이건 1 by 100.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00 by 100이 되겠죠. 잠깐만요. 이거 R이 10개군요. 아, 이런 실수입니다. 여기 1 by 10. 그래서 전체는 100 by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 10개는 각각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을 표현합니다. 원 10개를 나타낸 거지요. 그걸 가지고 플러스 3로 그렸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서프로 그렸다. 그럼 그걸 최대로 서로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색깔도 다른 걸로 칠해줘요. 자, 놀랍죠? 이때 저는 라인 스타일을 none으로 해서 여기에 검은색 줄이 생기는 것을 일부러 막았어요. 보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m10 surfcon.m입니다. m, 아이고. m10 콘 뭐였죠? surfcon.m이죠. 이겁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 아, 저는 제가 미리 하려는 것을 다 해놨는데. 이거 되게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R을 백등분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실행. 앗, 오류 발생. 제가 갑자기 뭔가를 하려니까. 여기를 오류가 발생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 배워봅시다. 이걸 클릭을 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라인 17, 툭! 가니까, 여기가 에러랍니다. 왜 에러일까요? 따라란. 데이터의 차원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 데이터의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군요. X, Y, Z가 차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이기재민 해봅시다. X는 이거고요. 대문자 Y는 이거고요. 대문자 Z는 101. 왜 이렇게 Z만 많죠? 아, H가 X하고 Y는 R 가지고 만드는데 이건 H 갖고 만드는데 H가 이건 안 바꿔줬군요. 에헤, 찾았습니다. 저장시켜 놓고 실행. 이게 방금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거죠. 위를 10등분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동그라미를 쭉쭉 쌓아가지고 연결을 시켰더니 이게 됐습니다. 요거 색깔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참 미리 보여준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등분씩. 그러면은 부드럽게 색깔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감이 좀 붙습니까? 라인도 그릴 수가 있고 서피스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 한붓 그리기가 있습니다. 3차원 한붓 그리기를 영어로 오일러리안 트레일이라고 불러요. 오일러가 큰 공헌을 했겠죠. 사실은 이거 제가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만 그림만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은 한붓 그리기로 할수 있느냐. 여러분 왼쪽 거 보지 않은 걸로 하시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붓 그리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특성을 알아봅시다. 각 점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개가 붙어 있고, 요 모서리에도 네 개가 붙어 있고, 요 모서리에도 선이 네 개가 붙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붙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붙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어. 이걸로 봐가지고, 아하, 어느 점에서 시작하더라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치팅하는 방법이지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란, 딴, 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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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아, 이렇게 하면 한붓 그리기가 됐죠. 어떤 방법이든지 한붓 그리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지나온 좌표들을 XYZ로 표현을 해주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오일러리안 트레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메쉬를 만들고 그 메쉬 위에서의 좌표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쉬는 그물망이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물망을 보면 요 이게 하늘 위쪽 Z축에서 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X축, Y축 이 그리드가 생겼죠. 이 그리드 위에서의 높이값만 Z로 정해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연결하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XY 평면에서 그리드를 만들고 그 그리드의 좌표를 X와 Y라고 합니다. 그 X와 Y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해서 Z축 좌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플롯을 하죠. 여기 한번 이 점들의 X좌표를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행렬로 되어 있고요. X좌표만 표시해보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0, 0, 0이죠. 0, 0, 0, 0.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드의 Y좌표는 오른쪽으로 똑같죠. 4, 4, 4, 4. 4, 4, 4, 4, 4, 4. 두 번째는 3, 3, 3, 3. 3, 이렇게. 그래서 Y좌표는 이렇게가 똑같아요. X좌표는 이렇게가 똑같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그것이 바로 메쉬 그리드입니다. 메쉬의 그리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MATLAB 명령어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고, Y를 1부터 4까지 한 다음에 메쉬 그리드를 적용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바뀌고, Y는 1부터 4까지 바뀌어요. 그런데 격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의 X좌표, Y좌표를 전부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쉬 그리드입니다. 뭐라고요? 메쉬 그리드. MESHGRID.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스텝 2. 그걸 이용해서 Z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example이 있습니다. 방금 만든 대문자 X와 방금 만든 대문자 Y. 분자에는 XY 제곱이죠? XY 제곱. 조심해야 될 점은 X가 매트릭스니까 점 제곱, 점 곱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모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것도 점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도 역시 매트릭스를 나누는 거니까 점 나누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Z축 높이를 만든 다음에 메쉬나 서프로 그립니다. 요건 메쉬고요. 메쉬는 그물망으로만 그림이고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 서프는 서피스 플롯이고요. 색깔을 칠해줍니다. Z축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깔을 잘 바뀌게끔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코드를 보시면 figure, mesh로 만든 거, 위에 거, x-label, y-label, z-label, x축, y축, z축을 만들어줬고요. 이것은 mesh만 surf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m10 mesh and surf입니다. m10 우리가 이쪽이죠? M10 Mesh and Surf 이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일단 두 개가 다 생겼습니다. Mesh도 히든 라인 리무벌이 돼서 바깥쪽이 안 보여요. 들고 이렇게 보면서 요 그물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서프도 이렇게 보면서 아, 서피스 플롯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밑에서도 쳐다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쳐다볼 수가 있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3D 그래프는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기본적인 메쉬와 서프로 그린 그림, 메쉬 그물망, 그리고 서프는 색깔 칠한 게 보이죠? 아, 요때 쓴 Z 함수는 요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X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해줬어요. Y도요. 그래서 메쉬 그리드가 두번 썼어요. 이건 원래 Y인데 Y도 똑같으니까 X 두번 썼습니다. 메쉬 그리드로 XY를 만든 다음에 보통은 여기다 콤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Z를 계산을 해주고 이건 수식을 어떻게 MATLAB으로 표현하느냐라는 문제죠. 1.8 점 제곱 마이너스 1.5 그 속에는 괄호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괄호 루트는 SQRT 속에 점 제곱 두 개. 그리고 사인 x, 코사인 y, 2분의 y 이렇게 했죠. 각각의 그래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메쉬 중에 메쉬 z를 쓰면 x축을 지 아야 z축을 밑으로 이렇게 쫙 내리게 되고요. 메쉬 c를 쓰면 c는 칸투어의 약자입니다. 칸 contour, 칸투어는 등고선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등고선을 표시를 해줘요. 여기는 높은 곳, 하이, 여기는 낮은 곳, 로우. 마치 고기압, 저기압 표현하는 것 같죠. 이렇게 메쉬 다음에 Z나 C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이냐? 서피스도 역시 칸투어를 함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피스에 칸투어를 하면은 밑바닥에 칸투어 표현해주고요. 서프에 L을 썼어요. 이거 차이점이 뭐죠? 아, 라이팅이 다르군요. 그냥 서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가 그냥 높죠. 그런데 여기는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부분을 표현해줬죠. 아, surface with light군요. 아, 메쉬를 워터폴로도 표현할 수가 있군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느냐요? 그냥 칸투어를 하게 되면은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등고선을 표현해주고요. 칸투어를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높은 곳, 낮은 곳, 하이, 로. 서피스를 네모 대신에 삼각형으로 트라이서프를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드로니를 통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삼각형 좌표를 다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보니까 되게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지요. 서피스를 좀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 실린더. 이것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스피어 20 하면은 원 둘레를 20등분을 해 가지고 그걸 공으로 만들어서 그 공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렇게 싹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프로 연결을 했어요. 컬러 맵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Z 컬러 맵을 사용하니까 울긋불긋 밑에는 파란색이 아주 잘 나타나죠. 실린더 반지름만 알려줘요. 여기 가운데 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거리가 R 반지름이거든요. 그 반지름에 대한 벡터만 주면 요게 1 플러스 사인 t죠. 그래서 사인 t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사인 t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2를 더했어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요만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게 요 R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반지름을 주고 실린더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X좌표, Y좌표, Z좌표를 만들었죠. 서피스 플롯을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엑시스 스퀘어를 통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 사이, Z좌표는 여기 아니네요. 0에서 1 그린 거 보니까 X좌표, Y좌표의 스케일링을 딱 똑같게 해줬습니다. 다양한 컬러 맵을 적용시킨 예를 보여줍니다. 파룰라, 윈터가 있으면 썸머, 스프링, 또뭐 있죠? 오텀도 있겠죠. 쿨. 각각의 컬러 맵을 적용할 때마다 팔레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느낌 다르게 표현을 해줍니다. M10 스피어 실린더.m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0 스피어 실린더.m 실행.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군요. 여기 3차원 회전 가지고 두두두두두 위에서도 보고 옆으로도 굴려보고 밑에서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서도 보고 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컬러 맵을 적용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쓰기만 하면 돼요. 컬러 맵 윈터 이런 식으로요. 자, 또 다른 플롯입니다. 3D 스캐터 플롯이에요. 스캐터는 뜻이 흩어놓다 이런 겁니다. 3차원 공간에서 점을 막 흩어놔요. 여기 회오리 바람이 좀 불고 있군요. 여기 보면 스캐터, X좌표, Y좌표, Z. 점들이 많죠? 그러면 X하고 Y하고 Z는 벡터로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는 스케일. 얼마나 큰 동그라미로 표현할 것이냐. 스케일 값을 똑같게 줄 수도 있고요. 전부 다 0.5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X가 100개면은 S도 100개 줘가지고 각각의 점마다 스케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C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색깔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나는 레드, 빨강색 이럴 수도 있고요. 컬러 값을 다양하게 이게 X가 1000개면 C도 1000개를 줘가지고 다 바꾸게 할수 있어요. 그두 개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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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XYZ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노이즈를 섞어서 조금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스캐터 처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XYZ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요거고요. 그럼 디폴트 스케일, 디폴트 컬러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XYZ를 만드는데 스케일하고 컬러도 제가 따로따로 조정을 했습니다. 컬러는 랜덤으로 줬고요. RGB 값을 랜덤으로 만들어 가지고 줬고요. 컬러를. 스케일은 어딨죠? 여기. 이것도 역시 랜덤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랜덤으로 하더라도 많이 안 변하게끔 제가 20 곱한 다음에 20 곱하기 랜드를 써가지고 크게 안 바뀌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어떤 건 작고요, 어떤 건 큽니다. 알수 있어요. 근데 이때 또 트릭을 하나 썼는데 밑에는 주로 파란색이 강하게 위에는 빨간색이 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어떻게 쓸까요? 가만히 보시면 바로 비법은 G에 있습니다. 저는 gain이라는 의미로 G를 썼는데요. linear space 0.21, n으로 만들었죠.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linear space 0.2와 1 사이를 n등분 해라. 250등분을 했죠. 그리고 0.5 곱하기 ones 1, n을 해라. 이렇겠죠. RGB C 곱하기 C는 n by 3죠. n by 3. 요게 n by 3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요게 C고요. G도 n by 3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했죠? 제가 여기 세 개를 넣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G도 넣습니다. 그래서 RGB에 웨이팅을 했어요. 첫 번째는 R에 대한 웨이팅, 두 번째는 그린에 대한 웨이팅, 세 번째는 블루에 대한 웨이팅이거든요. 그린에 대한 웨이팅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린은 똑같이 줬는데요. 빨간색은 점점 0.2에서부터 1까지 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1부터 0까지 약하게 줬어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빨간색은 강해지고 파란색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밑에는 오히려 파란색이 강하고요. 이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이런 컬러링 효과를 줬습니다. 이곳이 스캐터 3, M10 스캐터 3이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M10 스캐터 3 이겁니다. 실행을 일단 시키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퍼블리싱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그잼플 하나를 보면 3차원에서 이렇게 돌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였습니다. 방금처럼 제가 일부러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봤는데 그걸 커맨드로 표현하는 방법이 view입니다. 이렇게 view 커맨드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를 볼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파라미터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경도와 위도, 즉 azimuth와 elevation 두 가지죠. azimuth, 경도, elevator, 위도. 이때 경도의 기준은 어디냐? 마이너스 y축으로부터 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축이죠. 마이너스 y축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도예요. 위도는 물론 수평면상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위도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디폴트는 애즈머스가 마이너스 디폴트로 하면요. 이게 뷰 3라는 건데요. 아참 현재의 설정된 뷰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턴 값이 애즈머스하고 엘리베이션, 현재의 애즈머스하고 엘리베이션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게 디폴트 값인데 뷰3 하면은 애즈머스가 마이너스 37.5도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에서 쳐다봅니다. 엘리베이션 30도쯤 이쪽으로 가서 요 위치쯤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럼 뷰 3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포르프를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면 그래프를 자동으로 돌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different viewpoints 예를 들어보죠. 메쉬 그리드 하나를 만든 다음에 크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아까 만든 그래프죠. 가만히 view 옵션을 그냥 안 주면 view 3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합니다. 안 줘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이걸 view 2를 했다. 그러면은 azimuth는 0이고 elevation이 90도니까 북극에서 쳐다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가 높고 낮고 위에서 쳐다보니까 전부 다 격자로 보여요. 자, view 90이면은 90도만큼 돌아가지고 본 거죠? 그러면은 거의 X축 방향에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X축방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X는 안 보이고요. 어디서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X축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죠. 아, 이거 헷갈립니다. 뷰 90도를 돌았죠. X축에서 보죠. 마이너스 Y축이 어디죠? 마이너스 Y축.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Y축이죠? Y, 예. 이렇게 보는 게 해서 거기서 90도를 돌았으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보는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봤으니까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한편 뷰 0, 0은 완전히 이쪽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올라가 있고 왼쪽이 낮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뷰를 통해서 3차원 그래프를 어떤 방향에서 볼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칠하는 방법, 다양한 이그젬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고요. 첫 번째는 그냥 엣지 컬러를 전부 다 블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파란색 와이어링이 보이죠? 두 번째는 서피스로 속을 칠한 다음에 컬러 맵을 줬어요. 그래서 HSB 컬러 맵을 이용해 가지고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Z 값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투명도를 조정을 했어요. 알파 값을 0.4를 주게 되면은 알파 값을 1을 주면은 불투명하고요. 0.4는 반 정도 투명해요. 그래서 반대쪽 것이 살짝 비쳐 보입니다. 약간 노출이 좀 있죠. 마지막으로 고급 라이팅 기법인데요. 엣지 컬러를 넣어서 이게 검은 선이 나타나지 않게 했고요. 그물선이. 그다음에 카메라 라이트를 레프트에서 하고 라이팅 방법으로 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죠. 여기도 그림자 지죠. 이렇게 해서 3차원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M10 Surface Colors입니다. M10 Surface Colors. 어디 있나요? 아, 왜 이렇게 눈이 나쁘, 아, 요건가 보다. 여기 있습니다. 요걸, 아,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실행이 되고요. 아이고, 저는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3차원상에서 보기 위해서 놓고, 이것은 그냥 메쉬만 칠한 거라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컬러 맵을 이용해서 서피스 플롯을 그린 거고요. 이 경우에는 반 정도 투명해요. 속에가 비치죠? 여러분 느낍니까? 밑에서 봐도 위에가 조금 보이죠? 위에서 봐도 밑에가 반대쪽이 이렇게 보이죠? 투명도를 이렇게 0.4쯤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되고 그림자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카메라 툴바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보통 땐 카메라 툴바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카메라 도구 모음을 선택하면 이런 툴 스트립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를 오른쪽, 왼쪽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켠 등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오빗센 라이트입니다. 카메라를 앞으로 가져왔다가 뒤로 뺐다가 할수 있어요. 그럼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겠죠. 그줌 인, 줌 아웃은 그줌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속으로 그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 보는 각도가 변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브 카메라 포워드는 카메라 자체가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거예요. 줌 인, 아웃은 렌즈만 돌리는 겁니다. 줌 렌즈만. 카메라 롤은 카메라 자체를 붙잡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삥을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토글 라이팅 이펙트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3D 프로젝션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금방 딱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하나를 한번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랬던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아까 그래프인데요. 일단 실행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안 보이지만 보기에서 카메라 도구 모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요 중에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봐요. 이건 그냥 카메라가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냥 보통 아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는 디디디 빛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어디다 놓을까요? 등을 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게 달라지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거 카메라가 전진, 후진함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의 크기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할수 있죠. 이거하고요, 줌하고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카메라 전진 후진하고 있어요. 한번 줌 해볼게요. 줌,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못 느꼈죠? 이거 갖고 참 느끼긴 힘든데, 렌즈 자체만 카메라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줌 렌즈를 통해 가지고 보는 각도를 그런 거예요. 이거 프로젝션을 바꿔놓고 하면 조금 더 좋려나? 제가 방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3차원 프로젝션을 적용시킨 거고요. 이 상태에서 줌을 제가 해볼게요. 줌, 여기 3차원 줌. 아, 이래도 참 알기 힘드네요. 아, 이건 롤입니다. 카메라 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것을 거꾸로 보였다가 옆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카메라 롤입니다. 라이팅을 끄고 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리셋, 원래 상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카메라 툴바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레벨을 플롯은 패치로 그리더라고요. 패치는 사용법이 서프보다 조금 힘듭니다. 근데 한번 이해하면 여러분이 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서프로 그렸던 트라이앵글입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서프로 할 때는 하나를 그린다, 또 하나를 그린다.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가지고 연결시켜 준 다음에 면 색깔을 칠해 준다. 이게 서프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패치는요, 각각의 면을 전부 다 알려줘야 돼요. 패치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1, 2, 3 사각형을 그린다. 여기도 사각형을 그린다. 여기도 사각형을 그린다. 그래서 사각형이 3개가 되었다. 이게 패치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각형 3개라서 사각형이니까 점 4개가 들어가 있고요.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요 사각형이니까 한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4점이 필요하고 그 4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렇게 차례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3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패치로 그려라. 그리고 각각의 색깔을 넣습니다. 이 색깔도 이 사각형이니까 점점점점 4개가 나오잖아요. 그것마다 다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각게 줬어요. 이건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뭐고 15번은 뭐냐 하면은 현재 팔레트가 0부터 1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컬러 맵마다 16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컬러를 말합니다. 지금은 요게 제 기억으로 1번 색깔이고요. 요게 1번 색깔이고요. 요게 15번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패치입니다. 얼핏 보면 서프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로우 레벨이라서요. 뷰라든가 이게 자동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리드도 자동이 아니에요. 패치 쓴 다음에는 뷰 설정, 그리드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서프는 이게 자동이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힘든데 패치는 머신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거나 로우 레벨 펑션 쓰기에는 이게 편리합니다. 그 이그젬플을 보기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신체 구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어요. Human Body Mesh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XYZ로 저장한 것이 man head.mat에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man head.mat. 아, 요 파일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그 웹사이트에서 가져와도 되고요. 밴드에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다가 가공을 하면 이런 매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자, 피겨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칠한 다음에요. 패치 XYZ 패치를 시켜줘요. 엣지 컬러는 none을 통해 가지고 메쉬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았고요. 페이스 알파를 1.0으로 불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두 개를 켜 가지고 했고요. 머티리얼 널 하면은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dull 말고 metal하고 shiny가 있어요. dull 하면 요 정도고요. shiny 하면은 조금 더 반사를 더 잘합니다. 이 example이 M10 Patch Manhead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M10 Patch Manhead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anhead.mat 파일이 필요한데 그게 manhead.mat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있을 때만 요게 소개 그리고 XYZ가 돼요. 이걸 제가 더블 클릭해볼게요. manhead.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clear CLC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속에 XYZ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역시 3차원상에서 보면서 사람의 옆에 귀 모양 확대를 시켜볼까요? 보기, 카메라. 그래서 전진, 전진, 후진. 그리고 옆으로 돌려볼 수 있겠죠? 돌려가면서 위에서도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남자 같고 되게 근육이 많은 사람 같죠? 또 하나의 예입니다. 휴먼 바디인데요. 다양한 포즈의 휴먼 바디 메쉬 데이터를 역시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를 간단하게 제가 가공을 해서 manregacross.mat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M10 patch leg across입니다. M10 leg across. 다리를 이렇게 꺾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어? 이게 뭐죠? 아, 아직도 이게 헤드네요. M10 레그 아, 이거 어크로스 MAT를 아까 제가 눌렀었거든요. 잘못 눌렀거든요. M10 뭐죠? 패치에 레그 어크로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3차원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속으로도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전진 하려면은 보기 카메라 도구 모음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위에서 보죠. 다리를 꺾은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옆으로만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3차원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차원 스캐너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매트랩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3차원상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3D 프린터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그걸 모델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실용적인 또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2, 3학년 가면서 FIR 필터라는 걸 배웁니다. Finite Impulse Response라는 필터인데요. 어떤 때는 로우 패스 필터, 어떤 때는 하이 패스 필터, 어떤 때는 밴드 패스 필터 이런 역할을 해요. 이러한 FIR 필터는 간단하게 Z 트랜스폼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Z는 X 플러스 JY라는 복소수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평면은 복소 평면입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HZ의 절대값, 즉 크기만을 그려라. 이러면은 FIR 필터의 리스판스를 알기 쉽거든요. FR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사실 유닛서클 위에서 HZ의 높이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지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그젬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닛서클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사실은 XY 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쪽에 해당되는 높이를 그린 거 그것이 바로 유닛서클 위에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입니다. 어쨌거나 Z가 평면에 있을 때그 평면에 대한 HZ의 절대값을 그래프로 그려라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그젬플만 보여드리면 메쉬 그리드로 X하고 Y를 만든다. X 플러스 JY로 Z를 만든다. 그리고 그냥 HZ는 공식대로 씁니다.
그리고 서프에서는 ABS, HZ로 그림을 그려요.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유니서클 위에서의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보면 M10 Frequency Response입니다. M10 Frequency Response FIR Filter 이거거든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통과가 잘 되고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이 반대쪽이에요. 거기는 무지하게 낮죠. 여기가 무지하게 낮죠.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위에서 봐도 되고요. 옆에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3차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기 쉽다는 거죠. 자,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3차원상에서의 일반적인 플롯, 박스 온오프, 직접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바깥에 있는 이런 X좌표, Y좌표, Z좌표를 나타낸 거 있죠? 그것을 없앨 수도 있어요. 박스 오프로. 홀드온, 겹쳐 그리기. 똑같은 사인인데 디그리, 메쉬 그리드로 격자를 만든 후 격자 위에서의 높이 함수를 쓴다. 그냥 그리드. 뷰를 쓰면 애저머스와 엘리베이션 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메쉬는 그물망이고 서프는 색깔을 칠해준다. 투명도를 조절할 땐 알파를 쓴다. 페이스 컬러 인터프 하면은 중간을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색깔을 다 칠해주고요. 그물망 색깔을 지우고 싶으면 엣지 컬러를 none으로 하고 컬러바를 띄워주면 그래프 옆에 컬러바가 하나가 뜹니다. 라이팅 폼 하면은 그림자 지는 효과를 잘 표현할 수 있었죠. 캠 라이트 레프트 카메라의 등을 왼쪽에다 두어라. 컬러 맵쿨 여러 가지 있었죠. Jet, HSV, Autumn, Winter, Spring, Summer. 데이터 에스펙트 레이쇼. X축, Y축, Z축의 데이터 에스펙트 레이쇼를 1로 하면은 균형 잡힌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View 3는 디폴트, View 2는 하늘에서 쳐다본다. 카메라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그냥 보느냐 원근감을 표현해 가지고 보느냐 워터폴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워터폴 칸투어 이런 것들 H가 5보다 크면은 전부 다 5로 한다. 이건 위에 기둥을 자를 때 많이 씁니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여러분이 이해했기를 바랍니다.